어제 깎고 빨리 깎고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자기 부상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데 우리 윤준병 의원님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시면 승리한 것도 없는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다시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좀 더 밀집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응답하라,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하면 응답하라가 아니라 전환하라, 맨 끝에 전환하라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응답하라, 내가 전면 세신 단행하라고 단행하라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답하라,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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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응답하라, 내각 전면 쇄신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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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 및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우리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서 이소영 대변인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폐행을 거듭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의 덫, 안보 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수수 방관으로 일관했다. 불안한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그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는 북한의 지령이라 호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갈라치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해 힘으로 진압하는 정권.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민생은 참담한 지경인데도 정부에게는 대책이 없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부 내각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돌보라는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낡은 이념을 앞세워 노동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더니 이젠 독립운동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데 여념이 없고 경제부총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탱크도 못 버틴 급류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들어갔다 숨진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장관, 양평의 대통령 처갓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유튜버를 의심케 하는 통일부 장관, 잼버리 책임을 피하고자 숨어버린 여성가족부 장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파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보훈부 장관 등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국민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둘,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셋,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네, 그 자리에서 구호 한 번 더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응답하라.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응답하라. 내각 전면 쇄신 단행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이재명 대표님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아시다시피 몸 건강 상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원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결위 예산 심사도 시작되고 각 상임위별로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결의문에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 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인멸, 그리고 진실은폐 시도로 저희들은 규정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최상병 순직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채택 절차를 밝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의문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느낀 것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 하는 그런 명확한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대들거나 국회의원은 오히려 비아냥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세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두 명 장관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거의 총리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장관들의 자세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자세는 물론이고 내용 또한 도저히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태엽으로 돌아가는 병정처럼 달달 외워가지고 나와서 반복하는 답변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답변이라든지 정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답변이라든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답변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문제를 삼는데 이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저희들이 문제 삼아서 좀 전에 전면 쇄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대변인 결의문에서 밝힌 것처럼 국방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검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어떤 조치로 단계, 어떤 단계의 조치로 들어갈 것인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기조 전환, 내각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이 박주민 의원이신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 당론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이 박주민 단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당은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수단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목요일날 법사위원들하고 국방위원들 중심으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당론화시켜서 좀 더 힘있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두 장짜리 페이퍼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법률안의 중요한 부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검법의 경우에는 항상 거의 유사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무엇이고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자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북경찰청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북경찰청의 경우에는 이첩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부터 계속해서 의혹을 받아왔던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받아왔던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망사건과 관련돼서 시도되었던 각종 은폐, 무마, 회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수사하게 만들었고 보통의 통례에 따라서 이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들도 전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방법은 그 아래 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것이죠.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 4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현재 국회 구성으로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에 2명을 선택을 하고 그 2명 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대한변협이 후보 4명을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당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차례 특검법안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제를 추천하게 하자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특검법이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대통령실까지 관계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당연히 이럴 때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4명 중에 2명을 추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맞고 과거의 여러 전례에서도 그렇게 한 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네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광훈 원내대표께서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박주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따라서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 당론 채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적 의원 168분 가운데 14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당헌 제51조 제2호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당헌 제51조 제2호,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08조에 따라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 우리가 당론을 채택했고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